나는 길할 길에 예돈이 있어. 좋아. 좋으셨어요? 응. 저도 좋아요. 너무 좋아. 언제 또 이런 거를 하겠어, 네, 만나서. 맞아요. 그치? 같이 얘기도 나누고. 응. 어떤 게 좋으셨어요? 같이 있다는 게 좋지. 대화하는 게. 어, 대화하는 게. 여기도 하고. 응, 이쁜 얼굴도 보고. 그냥 항상 가족이 건강하고. 항상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면 되지. 뭐. 건강하고 행복한 거. 사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거야. 그냥 뭐 잘 사나 못 사나 밥 하루 세 끼 먹는 거 뭐. 네, 맞죠. 갈 때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책이 이렇게 있으면은 네. 접지에다가 책을 딱딱 접어서 와. 네. 종이를 그거를 이제 갖다 주면은 기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내가 기계를 돌리면 그게 착착착착 나와서 책이 한 권이 만들어져, 박어져. 네. 알맹이가. 박어지면은 그걸 이렇게 추려서 이 지게차 같이 저런 거에다 끈 놓고 차곡차곡 놓고 묶어서 내려. 그러면 이제 그 책이 이제 저기 다른 과정을 가서 이 풀칠을 해서 표지를 싸. 네. 그러면 책이 한 권 되는 거야, 재단해서. 서울대학 앨범도 하고 홍대 것도 하고 서강대도 만들고 많이 만들었어, 앨범. 아, 앨범? 앨범도? 응, 앨범도. 그건 우리가 다 그거 박았어, 기계로. 재밌어. 완전. 응? 재밌겠다. 약간 해보고 싶어요, 약간. 응, 재밌어. 약간 반복적인 일. 위험해, 그 일이. 항상 정신이 집중해야 돼, 그건. 아, 그렇겠네. 응. 조금만 실수하면. 그리고 만약에 이제 무슨 저기가 있으면 항상 기계는 끄고서 움직여야지. 그 돌아가는 그 톱니바퀴 이렇게 돌아가는데 딸려 들어갔으니 그게 온전하냐고. 가루도 안 남지. 무서워. 아, 진짜. 기계가 엄청 기계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일을 몇 수년을 했으니 뭐 아유 보너스도 많고 월급도 많았어. 우리 200만 원씩 넘게 탔으니까 그때. 기술자니까 더 많이 받고. 엄청 많이 나왔어. 나는 옛날에 이제 우리 그 희 이모네 딸이 친구였어. 그 친구하고 이렇게 연결돼갖고 결혼을 했지. 아, 연애를 25살에 아 일찍 하셨구나. 해갖고 6세 우리 딸 낳았지. 아, 그때는 그 25도 이르다고 안 했어, 우리 나이 때는. 아, 급하다. 아, 급하다. 우리 아저씨가 그냥 팔방 미인이 남봉이여. 그래갖고 막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돈은 벌을 생각도 안 하고 살림살이를 하는지 말든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지. 엄청 고생했어 나. 우리 딸이 그때 6학년 되니까 방을 하나 따로 주려고 공부방을. 돈을 모았는데 우리 아저씨 갖고 나가버렸어. 통장채 들고. 나빴어. 나빴지. 완전. 그러더니 1년 지나니까 다 까먹고 들어대. 왜 들어와 거기를? 그러니까 내가 이 아저씨를 탓할 건 아니지만 왜 들어와? 그래도 어떻게 해서 내가 꾸려 나갔지. 그러다가 이제 88년도에 우리 딸이 미국 들어가고 나는 그 출판사를 취직을 했지. 아, 그때 취직하셨네. 43살 때. 이제 밥을 먹고 이제 갔어. 갔는데 집에 갔다 놓으니까 천장이 뱅글뱅글 도는 거야. 이게 이제 돌아. 그리고 막 잠만 와 이제. 그러니까 엄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고 잠만 잘해. 한 이틀 있으니까 괜찮더라고. 근데 놔두고 밥 먹고 바뀌니까 이상하잖아. 그때부터는 이제 막 사이랑 딸이랑 딸 쉬는 날은 맨날 여행만 댕기는 거야. 엄청 다녀서 아주 미국. 그 6개월 있는 동안에는 집에서 이제 밥을 싸갖고 가. 여행 가면 김치랑 고추장이랑 막 다 김치하고 밥을 싸갖고 가서는 가면 또 사이가 막 이것저것 사니까 또 쓰레기통 다 그 밥 버리느라고 바빠. 그런데 돌다 이제 한 날은 밥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사이가 또 어떻게 뚫어가지고 중국집을 찾았는데 밥이 이렇게 한 공기가 나왔어. 밥이 하늘로 날아가. 미국 쌀이라. 미국 쌀이라. 미국 쌀이라.
밥알이 꼿꼿이 섰어. 그래도 그게 맛있다고? 닭강정하고 실컷 먹었어.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 아, 밥이 그래도 생기니까. 그것도 밥이라고. 아유,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그리고 또 거기는 그 이태리 그 파스타. 네. 왜 그렇게 많이 줘? 그릇이 이만이나 해갖고. 그럼 내 딸 보고, 야, 이거 하나 갖고 둘이 놀아 먹자. 엄마, 엄마, 눈웃기는 뭘로나. 그냥 먹다가 남겨. 남기면 너무 아까운 거 있지? 해물도 많이 들고 막 너무 잘해 놓은 건데. 그게. 드셨어요? 못 먹지. 막 일단 말에 그릇이. 미국은. 그러니까 못 먹어. 그렇게 음식을 사서 먹고 다니고 징하게 돌아다녔어. 하여튼. 아유, 재밌었어. 아유. 엄청 재밌게 놀다 왔어. 사진도 엄청 찍어 왔는데. 네. 또 핸드폰으로도 찍었는데 그냥 샤워하다가 옷을 벗은 후에다 핸드폰을 훌떡 누가 전화가 왔길래 받고는 멍청하게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걸 받고는 그 옷 위에다 던져놓고는 네. 샤워하고 나와서는 그걸 옷을 이렇게 갖다 세탁기다 넣어버렸어. 한참 있다 핸드폰이 없어 보니까 한 시간 동안 거기서 돌아서 빨아져 버린 거야. 아이고, 못 살아. 우리 딸네 집이 무지 크거든. 네. 그 집도 다 찍은 거 다 있고, 여행 다니면서 찍은 거 다 있는데, 안 날라가버려서 이제 저기 공릉동 대리점을 갔더니, 이런 문자 같은 것만 복원을 해주지, 그 사진은 복원하려면 돈이 많이 든대. 아깝다. 그래서 모두 그냥 전화를 또 거기서 새로 바꿨어, 못 쓰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는 전화 바꾸려면 얘기를 하지. 엄마 마음대로 바꿨다고. 이제 우리 아들하고 가족으로 일을 해놨으니까 아, 하면 좀 싼가 봐. 근데 네. 내가 개인으로 하니까 돈이 좀 들어갔거든. 사진 잃어버리고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쵸, 사진 진짜. 남는 거 사진밖에 없잖아요. 엄청 많이 찍었는데 다 날려버렸어. 사진 하려고 하면 진짜 속상한데. 한번 갔다 와볼게요. 갔다 오셔. 그것도 운동이니까. 우리 지금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세요? 몰라. 저희가 그 뭐지? 선택지를 두 개 드릴 건데 네. 그 중에서 하나 고르시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팔만대장경 다 읽기. 그걸 다 어떻게 읽어? 난 못 읽어. 그러니까 만약에라고 가서 꼭 하나를 골라야 돼요. 꼭! 두 번째는 대장내시경 팔만번. 8만번? 그냥 둘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돼요. 팔만대장경 다 읽기, 대장내시경 8만번 하기. 그 대장내시경은 8번만 해도 수고. 그거 다 읽는 거는 다는 못 읽어도 읽는 거 신용은 하겠지. 그렇죠. 읽는 게 낫겠죠. 대장내시경은 죽을 것 같고. 아유, 뭐대. 대장이 걸리지 않을 것 같고. 아이고, 몇 번만 해도 가.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름에 겨울옷 입기. 여름에 겨울 옷을 입어? 네. 그 다음에 겨울에 여름 옷 입기. 아이, 그러면 떠죽지. 겨울에 얼어 죽고. 둘 중에 하나 고르자면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그래도 겨울에 여름 옷 입는 게 낫지. 껴입기라도 하니까. 근데 막 누워도 추운데? 그러니까 반팔티 한 장만 입어야 돼요. 한 장만? 반바지 반팔티. 그렇게는 못 오지. 젊었을 때란 몰라도 늙었는데 안 되지. 그럼 어떤 거? 여름에 겨울 옷 입기 하시겠어요? 얼마 동안을 입느냐가 문제지. 여름 내내. 아, 여름 내내? 여름 내내, 겨울 내내. 아, 뭔, 나는 못 입어. 그 이상한 질문을 했었네. 머리 오일 안 감기. 세수 오일 안 하기. 아, 정신 사나. 머리가 더럽냐, 이제 얼굴이 더럽냐, 이걸 하나 골라야 되는데. 일단은 얼굴 먼저 씻겠지. 얼굴 먼저? 네. 그럼 머리 오일 안 감기? 그게 낫지, 얼굴을 시커매 갖고 다니는 거. 아, 근데 세수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얼굴이 낫지. 네 번째로는 머리카락 못 자르기 대 손톱 발톱 못 자르기. 못 잘라? 네. 계속 길러 갖고 있어야 된다고? 네. 머리카락이랑 손톱 발톱 중에 하나 고르자. 손톱 계속 길르는 것보다는 그쵸. 머리 긴 게 낫지. 길면 화장실도 못 가. 일하고 계속 뭐가 귀찮아. 그럼. 네. 더러워 그러고. 네. 머리는 길면 묵국이라도 하지. 50% 확률로 5억 받기. 100% 확률로 5천만 원 받기. 누가 줘? 네, 누가 준다고 가져. 100%가 5천만 원이 낫지 5억을 누가 씻게 되냐고. 안 되지. 근데 50%인데? 받느냐 안 받느냐 반반인데도요? 아,
그래도 난 확실한가? 5억이 확실한 5천만 원? 5천만 원. 아 이거 좀 고민되는데? 고민할 거 뭐 있어? 누가 주지도 않는데. 나도 줄 수 있다.